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엔터주들이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7월 이 한 달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이달 들어서 1조가량이 증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엔터 4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제외펜트는 무려 42%가량 하락했고요. YG엔터도 20% 그리고 하이브와 SM도 두 자릿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도 1조 300억 원가량 7.8%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 YG엔터가 12%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큰 하락을 했고요. 제외펜터 같은 경우에 1% 상승했습니다만 상반기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외펜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의 컴백이 지연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월드투어의 성과가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엔터 그 각각의 인물의 악재가 나오면서 이 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 퍼블리싱 그리고 컴백 프로모션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2분기 한 달 사이에 엔터주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기록을 했고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은 증권가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곳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불확실성 있게 분석하는 기업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실 엔터주들 7월과 8월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름 노래를 들고 오면서 컴백하는 아티스트들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앨범과 공연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해 한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엔터주들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엔터주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지금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대표 여 아이돌이라 불리는 2NE1이 재결합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2NE1이 8년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하는 건데요. 10월달 서울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11월과 12월 일본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요. 내년에는 글로벌 투어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 해체를 하면서 지금 계약이 좀 불발이 되면서 이로 인해 해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는데 내년에 또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블랙핑크와 2NE1의 힘에 힘입어서 YG 엔터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2분기 매출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나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 4분기부터 개선이 기대되고요. 내년에는 블랙핑크와 2NE1에 힘입어서 더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엔터사들의 전망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라이즈와 NCT 위시의 성장성을 확인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분기 집중적으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건 영국의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좀 실적의 개선과 인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제이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키즈의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컴백 데뷔 무대가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하지만 하반기 두 개의 음반과 월드투어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츠의 월드투어 역시나 하반기로 실적이 이연이 되면서 앞으로 상저 하고의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역시나 상저하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 투어의 성수기고요. BTS 멤버가 전역을 하게 된다면 개별 활동을 줄줄 진행을 할 것인데 이게 바로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엔터주들 지금 각각의 악재 속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연일 52주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의견은 하반기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의 반등은 어떻게 또 신호를 포착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시장에 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아모레 퍼시픽인데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프라임데이에 있어서의 자회사가 달팽이 에센스가 뷰티 부분에 있어서 1위를 좀 하면서 판매량 1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좀 보게 되면 앵코스의 콜라겐 마스크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의 립밥과 립 스프링 마스크라든가 TNL 피부 패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판매량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 5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보게 되면 코스맥스라든가 코스메가 코리아 잉글루드랩에서 만든 제품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용기기 VT의 리드샷 100 제품이 지금 페이셜 세럼에서 부분에서 3위를 기록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도 안 좋고 코스닥 시장도 안 좋은데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까지 연결되지 않겠냐 그 기대감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중에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들, 최근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에 좀 매출이 좀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인디밴드 쪽에서 일본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공략했던 부분들이 매출을 크게 끌어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중국 시장의 소비가 좀 많이 위축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분화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들도 일본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로컬 기업들도 M&A를 통해서 브랜드를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금 현재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연일 지금 매수 흐름들이 좀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기간의 흐름도 괜찮고 그렇다면 아모레 퍼시픽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방 더 남아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SY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걸까요? 예, 최근에 좀 미국 대선이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번 11월에 열리는 제2차 평화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참여하리라 믿는다라는 이 젤렌스키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SY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 현재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좀 상승력을 좀 키웠다가 지금은 한 5,400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제 재건이 되게 된다면 이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 SY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데크 플레이트를 제조하는 이 SY
SY스 틸텍이라는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건축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세가 한 5,4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5,3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대로 한 5,7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5,700원을 돌파한다면 6,100원까지 2차 상승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는 생각에 이 기업은 변동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변동성은 뭐 클 수도 있지만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첫 상승력이 나온 이후 별로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SY가 좀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서도 코오롱 글로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SY 지금보다 더 상방 열려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상승세 19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대표님께서는 앞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높아지고 있고 지금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2분기 컨센서스를 매출을 61%가 증가한 8,450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58.4% 정도 감소한 지금 761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뭐 일회성 비용도 좀 많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이 3조 5천억까지 좀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6,500억 정도 컨센서스를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동사가 최근에 뭐 서정진 회장도 지금 미국에 가서 진벤트라에 대해서 영업을 열심히 했지만 뭐 램시마도 그렇고 진벤트라도 그렇고 하반기에 판매량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트룩시마도 있고 허즈마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지금 보게 되면 여러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출 증가와 그에 대한 마진율도 좀 높아져 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뭐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잘 형성되었고 130만 주가 이상 형성되었고 지금 현재도 좋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20만 원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지속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뭐 20만 원만 좀 돌파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 분위기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20만 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수급들이 오버슈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52주 신고가 랠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오늘 거래량이라든가 차트도 잘 만들었지만 내일도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준다면 늦지 않았다.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 단기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셀트리온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만나보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한국 내 포진되어 있는 CDMO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셀트리온인데 단기적으로 20만 원대 돌파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함께 주가 추이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